뽀금 머리. 이 머리로 하겠습니다. 이 머리를. 돌립도 있나? 박보검 머리, 이 머리를 도전을 하겠습니다. 옆에는 투블러, 위에는 자연스럽게 흐름 있는 가르마 펌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방송합니다. 새벽 1시까지. 나가지 마시고 즐겨찾게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세요, 계속. 박보검 머리. 근데 거의 비슷한 거는, 박보검 머리인데, 이 머리보다는, 이 머리가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머리. 이 머리. 네, 이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 너무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생겼다, 근데.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키가 근데 180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모마는 보통 모예요, 보통 모. 굵었는데 조금은. 보통 모에 가깝습니다. 굵다곤 굵을 수 있는데, 보통 모가 가깝고. 완전 생머리입니다, 생머리. 그리고 염색을 하셨네요, 맞죠? 아닌가? 빛인가? 원래 머리도 자체가. 원래 좀 밝은 편이에요. 원래 머리 밝은 편이고, 드라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드라이 좀. 머리, 그래서 색이 많이, 티색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야, 저런 오빠. 그래, 파파야. 우리 파파 매니저 줄까? 그리고 옆머리는 굉장히 떠요. 왜? 생머리니까 뜰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깔끔하게 다운펌을 안 하고 6mm를 올릴 거예요. 왜? 다운펌은 해봤자 똑같으니까. 메인은 옆머리가 아니라 여기 윗머리를 자연스럽게 흐름 있는 머리예요. 근데 얼굴이 계란형이에요, 계란형. 잠깐만. 얼굴 되게 작아요. 얼굴도 진짜 작고 잘생겼고 계란형이어서 어떤 스타일도 다 잘 어울려요. 내려도 이쁘고 올려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머리를 내리면 안 돼요. 오히려 까는 게 좋아요. 이렇게 까는 게 좋고. 가르마는 딱 이제 세련되고 클래식한 스타일, 되게 멋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르마, 이 가르마 그대로 할게요. 옥션으로 원하는 가르마 있어요. 5대5 가르마. 5대5 가르마 있고. 5대5 가르마는 안정감이 주는 가르마를 하겠습니다. 근데 딱 완전 5대5보다는 살짝 6대4? 5쪽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머리는 기장은 괜찮은데 조금만 다듬고 수정 치고 되게 흐름 있는 스타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안 돼. 여러분 한번 이렇게는 여기 각도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 왜? 120도로. 왜냐면은 볼륨감이 살아나거든. 복토스펌이라고 많이 하는데, 볼륨펌. 여기를 각도를 E5 됐어. 시청자가 열어갖고 엄청나게 많이 든다. 싸우다 잠든다가 많이 든다. 우리 멋이 정대는, 파파 나이 20살 아이가? 염색이랑 펌 같이 하면 비용관이 되죠? 펌이. 펌이랑 염색이랑 같이 비용이 당연히 들죠. 근데 머릿결이 받쳐주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머릿결 손상이 장난 아니에요. 돈 벌려고 미용사들이 다 시켜요. 근데 정말 머리가 생머리고 건강하면 두 개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사이드 머리잖아요. 끝머리는 여기를 컬을 강하게 나오면 안 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해야 됩니다. 내추럴하게. 추천자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실제로 박보검 씨랑 광고 촬영 같이 했던 우리 준성님이고요. 지금 박보검 씨 머리를 한 거예요. 너무 잘생겨져. 키가 188이고요. 우리 방송 끝나면은 야방하러 갑니다. 야방하러 가니까 헤어 모델 게스트 섭외하러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추천 좀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